저희 슬기로운 분실한 네. TV에서 네. 최고가 경매를 받은 슈퍼레드들입니다. 옆에는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는 아까 네. 보여드린 화이트 네. 크라운이랑 블랙 네. 크라운. 그 얼음 공정에 엘사 빛나는 거 알죠? 네. 네. 겨울왕국. 개코. 아. 개코 그 학생들이 정말 많이 키우더라고요. 네. 보시면 금빛도 나잖아요. 네. 중고등학생분들이 되게 네. 좋아해요. 이런 아.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곡이. 이거 무슨 가지예요? 옐로우 타이거. 옐로우 타이거요? 옐로우 타이거라고 합니다. 얘는 안 컸거든요. 걔가 빵빵해요. 어... 많이 참고. 수치가 이렇게 많구나. 네, 여기서 이렇게 무서운 애들 한 명 내면은 네. 균형을 지으니까요. 샤크 핀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난중대 핀이 있네요. 네. 이건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오즈테오. 호랑이 무늬라서. 수족가인데 마루일 네. 때는 거의 최초지 않을까. 아, 처음 봤어요, 저는. 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간지 수족관에 왔는데요.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간지 수족관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지 수족관 이제 내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어항부터 좀 심상치 않은데, 선생님 여기에는 지금 엔젤이랑 난주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엔젤 PC랑 네. 네. 화이트 엔젤 네. 그리고 이건 화이트 네. 에그 난주라고 네. 이제 에그 난주고 저 안쪽 보시면 네. 네. 144 안신 네. 순놈도 있네요. 수염 보니까 진짜 순놈이네요. 네, 네, 네. 여기 옆에는 안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보시면 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예. 샤크 난주. 샤크 난주예요 이게? 네, 실제로 보시면 예. 이게 난주인데 난주에 이게 하이핀이 원래 없어요. 이 옆에 거랑 비교를 하시면 예. 없고 이게 좀 독특한 이제 샤크 핀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난주인데 핀이 있네요. 네. 신기하죠? 네. 이게 지금 간지 수족관에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 예, 근데 뭐 샤크면은 더 고가예요? 이게? 고가가 아니라 이제 예. 국내에 별로 없죠. 아. 보기 네, 드문. 근데 저기 개구리예요? 저 뭐지? 개구리가 있어요? 네. 손님들이 예. 살아있는 거냐, 예. 아니냐. 맞아요. 왜냐면 멈춰있으니까. 네. 네. 진짜냐, 아니냐, 이게 항상. 네. 신기해하는. 예. 간지의 요물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커피. 네, 아, 커피예요. 네. 이번에 그 화이트, 네. 하이도사 수알. 옆에도 바로 또 구피도 있네요. 네, 이건 옐로우 구피. 아, 옐로우 구피들. 여기는 무슨 왕이에요? 여기는 네. 난주 왕이었는데, 네. 네 솔드 아웃. 빈 왕인데 이제 여기는 가가루파가 또 있습니다. 가라루파? 가라루파. 아, 가라루파. 일명 그. 닥터피쉬? 네, 맞아요. 닥터피쉬입니다. 아, 이게 닥터피쉬예요? 네. 아, 밑에도 어항이 뭐, 이렇게 쭉 있고. 여기는 새우왕. 새우왕. 응. 새우들이 있어요? 여기도? 새우, 여기 앞에. 아. 이건 CBS. 아, CBS. 새우도 있고, 구피 받고, 난주도 받고, 그 다음에. 오란다. 오란다죠. 오란다. 얘, 요 녀석들도 지금 네. 다, 밴드로도 그냥 하시고, 다 하시는 애들. 네, 그냥 하고 있고. 고기를 한번 더 주셨네요. 이거는 예. 이제 로즈테일 오란다. 로즈테일 오란다. 이건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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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테일 오란다. 호랑이 무늬라서. 네. 얘네들은 이제 코쟁이들이라고 해서. 네. 코와 입이 이제 네. 들어가 있는 팬더예요. 아. 코와 입이 들어가 있는. 네, 입이 들어가 있는 이거. 이 녀석들은 자세히 보시면 코에 점이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제 어항들 계속 볼 건데 궁금한 게, 보통 수족관 바닥이 나무가 아니잖아요. 여기 나무예요? 수족관 바닥이? 그러니까 바닥이 나무네요? 네, 마루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네. 갈아 엎으냐 마냐 했는데 네. 바닥에 마루로 한번 보고자 해가지고 고민 끝에 갔는데 분위기가... 따뜻한 느낌이 나요. 아~ 수족관인데 마루일 네. 때는 거의 최초지 않을까. 아, 처음 봤어요. 네. 잘못 온 줄 알았어요. 문도 나무 예리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또 뭐 용품들도 판매하시고 옆에 이제 커피들도 제가 지금 직접 나무를 네. 재단해서 네. 이거 여기 저희 나무잖아요. 예. 네. 추가용도 이런 지금 베타 넣으시는 이것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 만들려고 재능이 많으시네요 진짜. 아, 가재들도 있고. 어 그러네요. 가재도 이렇게 있네요. 잘 빼가지고. 이거 무슨 가재예요? 옐로우 타이거. 옐로우 타이거요? 옐로우 타이거라고 합니다. 아 옐로우 타이거 가재. 네. 그러니까 테트라도 엄청 많아요. 그래. 오. 테트라가 이렇게 많구나. 네, 여기서 이제 무서운 애들 한 명 되면은 네. 균형을 지을 거예요. 아 장난하네. 보면은 또 수족관 한 켠에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금붕어도 있지만 여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새우. 새우가 그러면 좋을게요. 새우 많네요. 되게. 이게 지금 베타 온도를 맞춰놔가지고 예. 여기가 온도가 예. 28도에서 30도예요. 예. 이게 손님이 오셔도 네. 엄청 좋은 온도인데 이 더운 온도에서도 네. 콕버너 했어요 지금. 28도 30도의 어항에 콕버너. 아 여기 뒤에 붙은 애들도 엄청 너무 많은데? 네. 오. 새우 콕버. 아 여기 근데 팬더. 팬더. 네. 팬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팬더 하얀 색깔과 검은 네. 색깔이 조합되어 있는 애들은 엄청 더 좋아해요. 아, 예, 귀엽죠? 네. 고급식. 아, 여기까지. 가재도 한번 보여주세요. 오팁. 오렌지 팁이요? 네, 오팁이라고. 오팁. 네, 끝에가 오렌지 이제 오렌지가 들어갔고. 아, 그래서 오렌지 팁. 네, 이거는 블루문이에요. 블루문 같아요. 화이트 크로우. 아, 화이트 크로우. 맞아요. 가재들도 이렇게 쭉 가재들도 있어요. 가재도 분양하시는 거죠? 네. 아. 그냥 골드그람이. 골드그람이요? 네, 24K 골드그람. 반짝반짝 보이네요. 이것도 한 50마리 들어왔는데. 네. 다 나왔어요. 아, 이 두 마리 나고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난주 귀엽다. 네. 이게 카우예요? 카우난즈라고. 카우난즈. 네. 한 30, 40마리 있었는데. 네, 이것도. 네, 이거 남고 이제 거의 이것도. 늑대거북이 됐네요? 네. 요거는 분양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 이거는 람보르님이 예. 네, 저에게 이제 선물을 준 건데 아~ 네, 관상용으로 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네. 네, 신기해하고 중고등학생분들이 되게 네. 좋아해요. 아~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거거든요. 아~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베타를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베타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기본 베타가 네. 제가 갖고 있는 보유가 이제 네. 500마리 이상이에요. 아, 500마리 이상을 항상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네. 그러면 요 중에서 좀 이쁜 애들만 따로 또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어떤 이쁜 베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다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종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사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비기어 이게 약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어가 좀 크잖아요. 네. 이게 비기어라고요. 일반 네. 그거랑은 좀 차이가 네, 차이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셀로판. 약간 셀로판. 펜시라고 해가지고 네. 보라 색깔이 들어가면은 이제 네. 흰색 퍼플 네. 셀로판이라고 펜시로 보면 돼. 펜시류. 이거는 쿠퍼. 비기어 코퍼입니다. 비기어 코퍼. 비기어 코퍼. 하프문. 지금 이제 이것도 코퍼. 코퍼. 레드 코퍼. 네. 레드 코퍼. 네. 코퍼가 이제 약간 반짝반짝 바디가 이제 예. 그 보시면 금빛도 나잖아요. 네. 빛에 따라서 이제 옐로우 골드 드래곤 하프문입니다. 옐로우 골드 드래곤 하프문. 네. 뭐 색깔이랑 뭐 바디랑 이거에 따라서 네. 이름이 정해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제 레드 드래곤이라고 해요. 레드 드래곤 하프문. 얘는 약간 드레스 입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경매 때도 이런 애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인기가 많아요. 엘사. 아, 엘사. 그리즐인데 네. 바디가 이제 이런 색깔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네, 보통 파란 색깔인데 네. 약간
그 얼음 공정이 엘사쯤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겨울왕국 그 엘사. 겨울왕국인데 이 색깔도 절대 거의 못 봐요. 이런 색깔이. 아, 이런 색깔 거의 못 봐요? 네. 아... 이거 이제 베일. 베일이요? 네. 베일 테일이라 해가지고. 네. 꼬리 끝이 뾰족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건 자몽이에요, 자몽. 자몽. 오렌지 베일 테일. 이건 크라운 테일. 네. 시티. 크라운 테일 시티. 크라운 해가지고 약자가 이제. 아, 테일. 네. 크라운 테일 약자에서 시티예요. 네. 아. 일반 하프문 테일이고. 이게 일반 하프문. 네. 이게 로즈 테일은 약간 이제 꽃 보시면은 이제 살짝 접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로즈 테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로즈 테일. 네. 이 녀석은? 이것도 이제 옐로우. 아. 엘사. 골드네. 옆에는 조금 다르다. 네. 여기는 이제 플라카시라고. 네. 아까 긴 거랑 네. 다르게. 네. 플라카. 테일이 좀 짰습니다. 이거는 갤럭시 네. 코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코이. 네. 플라카. 아. 이거는 이제 골드 칩이 들어간. 네. 레드 갤럭시. 네. 옆에는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는 네. 아까 보여드린 화이트 네. 크라운이랑 네. 블랙 크라운. 아까 크라운이 이게 두 개. 네. 아. 이 크라운. 약간 이제 꼬리가. 네. 네. 갈라진. 여기. 여기랑. 오, 검은색 무섭다. 와. 네. 이거는 블랙 코퍼. 이건 화이트 코퍼. 남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야생 베타. 야생 베타요? 네. 에어리언이라고 하는데. 이거 베타가 아니, 그 미꾸라지 같은 체형이네요? 체형이? 베타? 이건 암컷이고, 이건 예. 수컷이에요. 아. 또 야생만의 그. 오. 포스가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파충류. 아, 파충류에서 키우세요? 네. 뭐 이렇게. 아, 동물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구나. 네. 뭐 이렇게. 개코. 아. 개코, 그 학생들이 정말 많이 키우더라고요. 네. 우와. 개코도 색깔이 다른가 보네요. 종류가 있나 보네요. 이게. 네, 이것도 엄청 매니아층들도 되게 많고요. 애기들이. 네. 유치원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주말마다 얘네들 밥 주겠다고. 아, 와요? 네. 어머니랑 끼적끼적. 끼적 와요? 아, 귀여워. 오, 얘는 좀. 통장이죠? 네. 얘는 암컷 같은데 배가 빵빵해요. 많이 찬 것 같아요. 아, 개코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귀여워라. 이거 이제 슈퍼레드.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네, 친구다. 네, 이거 이 각이 180도 넘어간 게 지금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네. 거 오바각이라고 해요. 오바각. 네. 아. 180도가 이제 하프문 각인데 네.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각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거의 슬기로운 네. 동세간 TV에서 네. 최고가 경매를 받은 슈퍼레드들입니다. 인기 많지 않아요? 엄청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이번에 이번 또 한 번 또 네. 제가 촬영을 이쁘게 해서 아 좋습니다. 네. 블루도 있고요. 블루도 있네요. 블루랑 또 이제 여기도 이렇게 네. 어딜 가나 베타가 네. 가득하네요. 그냥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네. 아 주마다 100마리 이상 네. 200마리 개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 밑에 이 네. 개구리 얘는 이름 뭐예요? 얘가 예 버젯 프로그. 버젯 프로그. 버젯 프로그라고 하는데. 오. 감자떡 같이 생겼어. 입이 엄청 커. 먹인 줄 알고. 얘 몸보다 큰 물고기도 그냥 한 입에 먹어 버리면 그냥 무시무시한. 되게 못생겼는데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네. 네. 제가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 귀여워. 못생겨서 너무 좋아. 그리고 옆에도 친구가 있다. 얘는 왜 이렇게 화려해요? 독 있을 것 같아. 팩맨. 팩맨이에요. 팩맨이 얘 좀 어린 친구인가 보네요? 애기죠 아직은. 그죠. 제가 봤 크면은 옆에 네. 있는 버젯 프로그 그 정도 네. 사이즈까지 돼요. 아, 사장님이 다 동물을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이쁘거나 궁금하면 네. 저게 다 데리고 옵니다.